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주말 아침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김우현입니다.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가고 기분 좋은 주말이 왔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12월의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슬슬 2023년도 마무리하셔야겠죠. 그동안 우리가 뿌려놨던 씨앗들을 이제 걷어들일 때입니다. 수확! 이제 수익을 거둬드릴 텐데 2023년도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직 별다른 수확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매매 방향성도 잡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주말 아침 저희와 한 시간 함께해 주시죠. 오늘은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종목의 저점 구간에서 수익들을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한선호 전문가님과 주말 오늘 아침 한 시간 함께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또 12월 시장도 함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선호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드업 매매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머니키워드림에 처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네.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사와 함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고 제가 이데일리 방송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다시 그날이 된 것 같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드릴 건 이제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들이랑 좀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저점을 공략하는 정말 정석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너무 저점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시장이 안 움직이고 종목이 안 움직이면 좀 답답해요. 저도 그런 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뭘 좋아하냐면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지만 그 트렌드가 지금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점을 공략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보다 큰 수익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빌드업 매매 기법이라는 게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고점에서 뭔가 슈팅만 날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에 맞는 수익을 원한다라면 충분히 저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빌드업 매매 기법, 그다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뭐 재료, 그다음에 만들어질 그림,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드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 한선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님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문가님과 방송 이렇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과 또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후에 저희도 2주 전에 주셨던 히든 종목들 굉장히 좋은 수익 냈더라고요.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볼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님의 또 매매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기법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네 번째 파트가 바로 히든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장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클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딱 다섯 거래일 정도만 제가 이 네모 박스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5거래일만 봐서는 사실상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금요일은 조금 외국인에서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 전에 보시면 뭐 1000억, 3500억, 1000억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외국인에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미국 증시랑 연관해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시세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주가 지수에서도 시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어느 정도 눌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평선들을 정배열하면서 120선을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파동은
당연히 상승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승 뒤에 하락 뒤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 전망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CPI 둔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로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연준에서 예상하는 CPI 상승 수치를 2% 구간대에 뭐 진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상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번에 나온 게 3.2% 정도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이 CPI에서 정말 2%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 뒤에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슈를 다 듣고 2%에 들어오고 난 뒤는 여러분 사실 좀 늦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예요. 2%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시세가 좋은 흐름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뭐 곡점에 물려서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좋은 호재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지금부터 더 좋은 투자를 하신다면 그러한 상승에 조금 더 좋은 시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번에 나온 건 아직까지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힌트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수요일 정도에서 아마 하락세가 좀 있었죠. 그래봤자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최근 상승폭에 비해서는 정말 소폭 조정. 네, 그만큼 시장은 이전 이슈들, 악재들 이런 걸 다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새롭게 뭔가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크게 시장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악재가 너무 두렵게만 느끼시지 말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그려가면 더 좋은 흐름이 있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금리 힌트가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런 뉴스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종목 힌트가 다 나와요. 뭐 당일 거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이슈만 보고도 사실 종목을 다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핫했던 기사가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챗GPT 뭐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MS에 갔다가 다시 오픈 AI 창업자죠. 거기에 다시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이 AI 관련주가 조금 꺼져가던 불씨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횡보가 저는 더 불씨를 좀 당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저번 주에 괜찮은 시세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을 하신다라면 저는 국내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맞게 좀 우리나라 종목들을 꾸려가는 그런 연관성을 좀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보면 이제는 좀 약해졌죠. 사실 예전만 해도 뭐 갤럭시 나오고 폴드 나오고 이러면 정말 이 휴대폰 관련 종목들이 정말 좋은 시세 상승을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24까지 나왔잖아요, 갤럭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재료로 부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출 종목, 쇼커버링 종목. 네, 정말 좋은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편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편입이 돼서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종목들을 내가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게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 수급을 이용해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코스피 200, 150이 되면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건 종목이 정말 시세가 좋고 저점에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 공매도 따위는 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올라가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밑에서 저처럼 하는 투자들, 네, 저처럼 하는 사람한테는 공매도 따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을 고점에 사서 내려가는 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돈을 못 벌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율하는 거지 뭐 또 공매도 매도가 아닌 진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도를 좀 이겨내고 싶다. 그런다면 저랑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집중. 이로 인해
이 이슈와 함께 만들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시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중단 뭐 13명을 석방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그렇게까지 증시의 하락 여파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부터 지속될 거지만 증시에는 정말 크게 호재로 작용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조금 더 진전 상황이 있다라면 그에 따른 호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그렇게 본다면 호재가 하나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약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살 빼는 약, 열풍, 뭐 노보노디스크, 플랑스의 3주 투자. 예전에 이 비만 관련 치료제, 뭐 만처 동아이스티, 그다음에 인베티지랩 이러한 종목들,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전에 정말 이런 이슈 나오면 빵빵 터지기도 했는데 조금은 재료가 소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극대화되는 거, 그다음에 나와도 재료가 좀 소진되는 거 이런 힘의 원리를 조금은 이해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요즘 세죠. 예, 한동훈 관련주 급등, 정치 테마주 급등. 사실 뭐 요즘 정말 빨라졌어요. 이전 대선으로 넘어가도 이전 대선 전에 있었던 인맥주나 정책주가 움직였던 시기가 진짜 더 옛날로 가면 보통 한 1년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아니에요. 2, 3년 전부터 움직여요. 그만큼 주식은 미래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그런 박자를 맞춘다면 정말 그 수익이 다 눈으로만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투자를 해서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저번 주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BI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 뭐 정부 정책 수행도 할 수 있지만 이런 AI, BI, 뭐 한동훈 관련주가 최근에 정책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들과 같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그 종목 역시 좋은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슈에 하지만 여기에서 또 살펴줘야 될 거 있어요. 이전 관련 인맥주들 있죠. 뭐 노을, 부방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도 나도 아는 거는 주식은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런 걸로 주식이 갈 수 있다면 너무 쉽죠. 그렇게 쉽게 주식이 수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업데이트를 하시고 새로운 업종과 어떤 종목이 있냐 이런 것들을 취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동훈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 조정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테슬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 불과 이틀 전에 이 자율주행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실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당 2에서 3% 내려왔고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정도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최근에 정말 좋은 종목 있죠.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 쪽도 저는 아직까지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러한 업종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이번 주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봤고 주목해야 하는 이슈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도 한번 이렇게 흐름을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검은색 이 정사각형 박스가 보이실 건데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거거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반드시 카메라를 켠 채로 그 휴대폰을 지금 화면 오른쪽 밑 QR코드로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 2초 정도 기다리니까 링크가 하나 나오던데요. 그 영어로 된 주소 하나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면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면 1212를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참여코드 동일하게 1212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자세하게 하루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 다 해주시고요. 어떤 종목들 봐야 하고 언제 매도 매수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체크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봤고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2주 전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노란톡에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매 많이 또 체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수익을 흘러가고 있나요? 네. 제가 수익을 좀 올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3주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신규 상장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 시장은 사실 트렌드가 완전히 신규 상장 종목들만 강세를 보여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동안 이게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저는 그에 맞게 저희 방에서 좀 큐로셀이라는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시세가 정말 크게 발생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5개월 전부터 좀 원했던 사람이라 상장이 되고 난 뒤에 바로 공략이 들어갔던 거고 이 수치가 그대로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97%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저점 타점 대비해서 그래서 뭐 한 92%, 80%, 70%, 72%, 70%. 저는 이렇게 인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일에 대한 증빙은 이러한 인증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에 맞게 상승을 할 때 좀 짧게 먹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점을 선호하는데 저점에 들어가서 3%를 먹는 투자라면 저는 그건 투자의 매력이라고 못 봐요. 근데 저점이라는 걸 확신하고 위에 고가로 올라가는 시세를 그려낸다라면 이거를 굳이 내가 3%, 5% 먹고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위에서 노는 주식들이 그런 거고요. 저처럼 트렌드에 먼저 이슈를 먼저 앞서가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익을 충분히 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기술 한번 저랑 천천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큐로셀에서는 정말 좋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몇 가지 수익들이 있었던 걸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력주로 왜냐하면 큐로셀 이 꿈의 항암제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혁신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트렌드는 여러분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 뭐 2차 전지 관련 소재 뭐 예를 들어 초전도체 이런 쪽으로만 자꾸 예전 것만 내가 고집을 한다라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선한 거에 자꾸 끌리게 되거든요. 이 주식 투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이오 순환매가 올 수 있고 자금 순환의 원칙에 이 바이오 업종이 좋을 수 있다. 거기다 툴젠의 강세를 봤다라면 사실 툴젠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제넥신이에요. 그렇다면 제넥신, 네오유민텍 이런 종목들 다 살펴봐야죠. 그만큼 내가 시장을 넓게 보고 그에 맞게 포진을 해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은 나를 통해서 가야지 자꾸 내가 이 올라간 누군가 만진 거, 올라간 거를 가지고 따라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 거쳐서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제넥신 이슈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이오 유럽에 이번에 참가한다는 소식이고 신약 임상 데이터 등 소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GXI7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개발 결과에 따라 앞으로 뭐 정말 기술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높고 제가 이거는 고점에서는 인증을 못 드렸지만 아마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보다 28% 정도 상승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제넥진을 넣어두셨다면 그에 맞는 수익 다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넥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뭐 이거 지금 뭐 이 정도 올라왔다고 뭐 더 올라와서 더 못 간다 아니에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매수 타점에서 다음 주라도 또 공략 가능하니까 그렇게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예요.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관련 정책주로 편입된 종목인데 정말 좋은 시세 흐름을 요즘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들, 시장의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내가 빠르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또 하신다면 좀 방송은 좀 몇 주 뒤에 나가잖아요. 실시간으로 또 우리가 소통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인수웨이브 시스템 한번 보죠. 자, 고점에서는 진짜 끝도 없는 하락.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점 이런 데서 누가 주식을 사요. 그렇게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저점에 깔리고 난 뒤에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업력. 사실 저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어떻게 보냐. 이 회사가 앞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 인공지능 AI가 나왔죠. 근데 카카오라고 안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칭은 코어 GPT라고 해서 나올 예정인데, 이전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가 나올 때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 상장기업. 그 종목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한 50% 이상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면 카카오에서 만드는 AI에 협업된 중소기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카카오페이 증권과 업무 협약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 코 GPT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종목이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이슈를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뒤에 공략을 하는 걸 세상 싫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주식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사서 그렇게 좋다라면, 잘한다라면 여기 사서 여기 팔아먹는 사람이 돼야지 왜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분석하냐 이거죠. 정말 어려운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5대5의 싸움도 안 나오는 거를 뭐 되게 확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어렵다는 거 인지해 보시고, 정말 저점에서 재료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를 내가 다 욕심을 부려서 주식을 한다면 밑에서 고점까지 다 수익을 한번 먹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투자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지만 아직은 더 갈 재료가 충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한 45%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45%는 좀 높은 수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올라갈 때 따라타면 뇌동매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략을 하시더라도 좀 하락하는 걸 보시면서 분할 매수의 접근을 꼭 노리세요. 그게 주식에서 첫 번째거든요. 내가 올라갈 때 따라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앞에 재료가 좋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싸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주식은 이 심리가 받쳐줘야지, 심리가 안 받쳐주면 내 본전 찾기가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매수를 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재료를 앞두고 조금 싸게 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왜냐하면 저는 이 웹툰 관련주 쪽을 조금 높게 봐요. 왜냐하면 관련 연관성을 분석할 줄 아는데 네이버 웹툰이 앞으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웹툰 종목들도 시세를 보이고 또 키다리 스튜디오는 또 개별적으로 이런 호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중동 쪽에 웹툰 플랫폼 사업을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저는 중동, 오일머니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돈 많은 나라 가서 우리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겠다. 회사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회사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키다리 스튜디오의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정말 바닥에 깔리다 못해 지하 한 5층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점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슈들을 이런 부분들이 그려진다라면 이런 좋은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자꾸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거에서 만들지 말고 앞으로 그려가시면 돼요.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뻔해요. 정말 저는 올해 18년 이상 주식을 해봤지만 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만 이해를 한다라면 정말 너무 뻔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저 한선호처럼 정말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히든 공략주인데 히든 공략치고는 아직 수익률이 정말 높아요. 28%, 33% 이 정도 수익이 발생되었고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예요. 아랍어 웹툰 플랫폼 출시. 네. 앞으로 이 중동 쪽으로 진출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뭐 북미나 여러 가지 방향 쪽으로 또 좋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네이버 웹툰 완전 연관성은 없지만 이 웹툰 관련주 특성상 한 6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국내에. 그 종목들이 네이버 그 웹툰에 의해서 같은 시세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이슈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그에 맞게 그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하시는 것도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되니까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봤던 히든 공략주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11월 11일입니다. 2주 전 토요일이었는데 한서도 전문가님이 그때 방송에서 제넥신이라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강조를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제넥신이 그때 방송에서 나온 이후에 종가매수 기준으로 30% 넘는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제넥신이라는 종목 뚫어지게 보시면서 어떤 수익 안겨주는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한테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님의 그 17년 주식 노하우 여러분들도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 노란 박스,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 켠 채로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링크 하나 나오시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가 1212 걸려있는데 누르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밑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한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오픈 채팅방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입장하면은 어떤 내용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입장하시게 되면 뭐 기법 자료 이런 건 준비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것보다 더 앞으로 시장을 중요하게 보냐면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내일모레 강세를 보일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취합해드리고 또 종목도 정리해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시장성을 많이 체크하고 그렇다라고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세상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라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시세를 한번 즐기시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저랑 해보신다면 와 이런 신선한 투자가 있었네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자료를 네. 주시면서 직접 시청자분들한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네. 전문가님 직접 시장에 이제 장중에 네. 이제 시장 이슈도 짚어주시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콕콕 집어주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장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거 전문가님이 네. 다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고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제넥신 같은 종목들 전문가님 어떻게 발굴하신 거예요? 어떤 기법인가요? 정말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 생각나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 또 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전문가들과 피상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차트 그림의 논리, 거래량의 논리 이런 부분들을 되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 저만의 뷰로 얘기해요.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하는 투자가 제일 신뢰가 있고 높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드리고 그에 맞게 풀어가니까 여러분들도 아 되게 재미있는 투자예요. 제 투자가 왜냐하면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저점 매수해서 뭐 고점 매도한다. 근데 실상은 왜 저점 매수를 다 위에서 사냐 이거죠. 위에 올라간 단기적으로 150% 100%가 올라간 자리에 사서 그게 저점 투자다?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저점을 공략해서 올라가는 그 시세를 맛본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차트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차트가 뭐냐. 조금 다른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니까 아 이래도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익 중 또는 손실 중 대응 방안은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추가 시점을 잡을지 아니면 어디 구간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에서는 주가 지수 흐름이 그러니까 주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이 부분의 지수 흐름과 상하 관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예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주가 지수와 내 종목과의 베타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베타 관계를 이해한 종목들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 잡주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좋은 구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게 맞고 하락시장이 맞고 하락시장을 예상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주가 지수 흐름을 모르고서는 내 종목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항상 주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 지지와 저항. 여기에서 빠졌는데 사실 차트는 이게 다예요. 지지, 저항, 쌍바닥. 이 세 개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이 그림 하나 막 이 양봉 하나가 떴는데 거래량이 뭐 200억 터졌다 이런 종목은 넘쳐나요, 여러분. 그 입맛에만 맞게 말을 하면 끝도 없이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너무 그림의 논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 항상 저는 중요하게 봐요. 반대의 흐름을 예상.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이 반대의 이 맥점을 잡아내고 이 반대의 흐름을 예상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올라가는 시세에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대의 흐름을 내가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일단 설명드릴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자, 저항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예요. 정확하게 뭐 선에 딱 맞아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대우하향의 시세가 그려지는 거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왜냐하면 전 고점을 못 뚫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낮아지려는 성질이 있고 이평선들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하락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시면 안 되는 차트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고점 대비 여기가 쌀까요? 주가가? 아니 이건 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란 건 다 백지예요. 백지의 가치를 부여를 한 건데 어떻게 이게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지표 흐름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 그 구간을 테스트하고 지지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지를 내가 뭐 이거 얼마예요? 뭐 5천 원 주고 사는 게 사실 속는 거죠. 다 누구나. 이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백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저점이 될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고 그럼 저점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 너무 좋은 이 차트의 예시가 뭐냐면 저항을 받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락세를 완만하게 이제 유지를 하잖아요. 바닥을 이걸 유지했다라고 하거든요. 지지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도 충분히 됐고 그에 따른 가격이 이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위에 어느 정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비싸. 그리고 새로 살려는 사람도 계속 싸게만 사겠다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매도 압력이 높아졌을 때는 내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이전 저점을 지켜내는 이런 지지점이 몇 개 보인다. 이럴 때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차트 찾아보면 2,500개 중에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당연히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회사냐. 앞으로 시장은 어떤 쪽에 돈이 몰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어렵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아, 이 종목 들어가서 저점이 확실하다. 올라간다라는 게 확실하게 그려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사실 이것만 찾아내서 내가 이해를 해서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공략이 되면 그 뒤에 수익의 분할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의 이해를 오늘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역시 바닥으로 깔렸어요. 그 누가 뭐 게임즈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 3주 전? 4주 전에 위메이드를 정확하게 공략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 52% 수익이 정확히 발생이 됐어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는 그만큼 상승을 못했어요. 그럼 위메이드만 갈 거냐?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 쪽도 요즘에 보면 뭐예요? 카카오 본주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카카오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카카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카카오가 하는 횡보를 한번 지켜보면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정권에서 하도 공격이 들어가니까 검찰 조사를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조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우리가 회사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슈에 사실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먼저 카카오에서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악재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안다라면 너무 좋고요. 그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락을 맞지만 여기서 어때요, 여러분? 이게 쌍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이전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이 올리고 또 이전 저점보다 높이 올리고 저점의 형태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저점의 형태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이전 저점보다 내려간 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차트에서는 거의 잘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실 때 아,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구나.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구나. 그럼 좋다. 내가 단가적으로 너무 좋아. 26,000원.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호재가 그려질 수 있어요? 당연히 카카오 본즈의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으로 흥행을 했어요. 근데 그 오딘 게임을 만든 회사가 라이온아트라고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다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악재를 맞은 게. 자꾸 이 회사 내에 회사를 쪼개서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회사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사업부를 떼내서 다른 쪽으로 가면 이 시가총액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라이온아트가 상장이 되면 사실 악재예요. 카카오 게임즈에는. 근데 카카오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라이온아트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 가격에 있을까요, 여러분? 26,000원 있을까요? 그냥 5만 원까지 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가격 설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어쨌든 조정을 맞은 게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풀려나간다면 가격 조건도 좋고 라이온아트 상장 철회에 의해 주가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다 좋은 가격에 있는 게 앞으로 그려질 이슈까지 첨가가 되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위해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 그런 식의 투자만 하다 보니까 30% 50% 수익은 사실 재밌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3%, 5%로 언제 돈을 벌겠어요.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가고 기간 투자의 중요성. 기간 투자는 또 뭐예요? 내가 비록 한 달 반을 들고 있지만 그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단기 내가 3% 먹고 뭘 해보서 뭐 또 한다? 손실이 나고 더 크게 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중에 가지고 있는 이 투자의 습관을 한번 저랑 바꿔보시기 바란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의 매력이 너무 좋고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쌍바닥이에요. 이런 흐름이 여러분 쌍바닥이라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유일 로보틱스요. 설명드리기 좋죠. 일단 저번 주에는 거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시세 상승을 정말 크게 그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두산 로보틱스로 재미 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형주치고는 시세 파동이 정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적으로만 봤을 때도 제가 그때 빌드업 매매 기법 매수 시점부터 살펴보니까 한 140%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다른 중소형주는 어떤가? 이 순환매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대장주가 가면은 그에 관련된 중소형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ETF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원칙 때문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그래서 업종이라는 지수를 봐야 되고 그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좋은 게 너무 좋잖아요. 가격 조건이 뭐예요? 고점보다 싼 가격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이전 고점에 비하면 이전 고점 3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22,000원 수준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저항을 받다가 주가가 어느 순간 밋밋해져요. 하락 흐름이 조금은 약세해지면서 이 이평선들을 타고 있어요. 미묘하게. 그럼 내가 체크를 해야죠.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좋은 단가에서 내가 매수 진입을 노린다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에 시세 상승이 더 꾸준히 간다. 사실 중소형 종목들은 하루에 20% 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점에 두산 로보틱스를 해서 뭐 3%의 수익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종목을 오히려 매수하는 걸 내가 한번 노려보고 하루아침에 20% 먹는 걸 오히려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유일 로보틱스도 있겠지만 사실 중소형 로봇주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뭐 로보티지, 로보스타, 뭐 뉴로메카, 그다음 로보로보, 유진로보 정말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흐름이 왜 만들어졌냐면 업종이라는 차트 흐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 뒤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재료가 좋다라면 크게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근한다면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킬 로봇 주가 있어요. 그 종목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렇게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저항을 받는 거. 주가가 내 종목은 왜 자꾸 빠져? 네. 오후만 되면 왜 빠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주가가 저항대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는 좀 낮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아, 내가 저항대에선 조금 물린 종목일지라도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그다음에 항상 이런 저점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의 빌드업 매매 함께 만나봤습니다.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전문가님의 이 기법,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차트를 보셨다시피 공통된 걸 하나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업종을 확인을 해서 빌드업 매매에 적합한 종목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또 너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이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방송에서 모두 쏟아내기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여기에 적합한 종목들을 콕콕 집어주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휴대폰을 지금 화면 오른쪽 밑으로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나오는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 코드 걸려 있거든요. 1212 누르면 누구나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는 거 아시죠?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여러분들이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으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고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과도 지금 어려운 시장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2023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 만나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오늘도 3개의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특히 마지막 종목 로봇 관련주 숨어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트윈, 그리고 에브리봇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큐리옥스 알겠습니다. 바이오 시스템즈 차트 볼까요? 네. 정말 생소한 종목이실 것 같아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름도 정말 길죠. 여기까지만 좀 끝냈으면 좋은데 요즘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약간 시스템즈를 돌림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바이오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술력이 있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티, 이쪽 관련이 저는 앞으로 바이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전자 쪽도 물론 투출제는 좋지만 카티 치료제가 에클론 같은 경우 AT101이 임상 이상의 통과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치료제를 쓸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클론에서 쏘아올린 공을 뭐 다른 회사들도 여러 카티 회사들이 정말 앞다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차트의 흐름을 일단 두고 볼게요. 일단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주가는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큐로셀이 쏘아올린 공, 제넥슨이 쏘아올린 공, 제넥슨 역시 30% 이상 강하게 갔으니까요. 그 뒤로 큐리옥스 바이오가 시세 상승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제넥신보다는 높게 안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넥신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초 A급. 왜냐하면 너무 좋은 가격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대로 30%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거는 두 발까지는 아니고 한 발 정도 늦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넥신을 먹고 이것까지 같이 왜냐하면 업종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큐리옥스라고 개별 호재가 너무 좋아서 올라갔다, 제넥신이라고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더 가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은 좀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 다음 주에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드린 카티예요. 카티. 거기다가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이 기관 매수. 사실 외국인 매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수급 내용이 나와요. 제가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수급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어요. HTS든 MTS든 다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나오고 뭐 외국인 수급도 있고 기관 수급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실 때 외국인은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은
너무 많아요. 20만 명, 30만 명 같은 그 계좌만 쓰면 그냥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랑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 그러고 그냥 그게 이렇게 다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지지 못한다라는 거고 기관들은 뭐냐?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요. 자금력도 너무 좋지만 이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입지를 본다라면 그에 맞게 우리도 같이 들어가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가 저는 카티, 이 예전 매드팩토가 좀 생각나는 종목인데 매드팩토 지금은 안 좋아요. 매드팩토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한 100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 시세의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투임 역시 되게 생소한 종목이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바닥에 깔리고 난 뒤에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냐. 매집의 흔적이 일단 발생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미묘하게 발생이 되었고 주가의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13,540원. 거기다 대주주 유통비 대주주 비율이 76%, 유통 비중은 24%.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수가 얼마 없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예요.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호재는 뭐가 있냐. 당연히 대주주 비율이 너무 높다라면 회사에서도 주가 부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상증자 이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적이 이번에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재료는 뭐냐. 인공지능 AI예요. 지금 시장 트렌드랑 너무 박자가 다 났잖아요. AI 검사 연구 개발 및 판매. 요 욕심도 많아요. 보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거기다 의료용 로봇까지. 지금 시장 트렌드랑 너무 맞죠. 근데 시장에서 모르죠. 왜?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다 올라가고 난 뒤엔 누구나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쉽죠.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해서 그게 진짜 올라갔을 때가 진짜 주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니까 말로만 듣는 그 저점 매수 이런 거 뭐 고점에서 사면서 저점 매수다. 이건 아니에요. 말과 언행 일치가 돼야 되고 사람은 진짜 저점에 사서 내가 그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미리 구분하는 사람이 진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트임 정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에브리봇이에요. 이 에브리봇 역시 아까 유일로보틱스랑 거의 비슷하죠? 보세요. 그냥 깔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미묘하게 저점 쌍바닥을 만들고 개별 호재 이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저는 정말 좋을 수 있다는 건 역시나 가격 조건이 좋고 이 가격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올라가는 시세에서 조금 분할 매도를 한번 노려보기에는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좀 시세 파급력이 좀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중형 로봇 종목에서는 좀 시세 파동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0% 정도를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로봇 종목에서 하나 본다. 그러면 저는 에브리봇이 정말 좋은 확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에 의해 로봇주로 좀 자금이 쏠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자금의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을 이해한다면 그에 맞는 종목들로 딱딱 분산해서 그에 맞는 수익 챙겨가시기 바란다. 이 세 종목 다음 주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트윈,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로봇 관련주에 시장에 이슈도 많이 쏠려 있고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AI 관련주, 또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주, 트윈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고 2주 뒤에 한선호 전문가님 또 저희와 함께할 테니까요. 그때 이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챙겨주신다고 해요. 2주 후에도 꼭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트윈, 에브리봇까지 정리해보면서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말 머니키워 드림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 굉장히 춥더라고요.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도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